안녕하십니까, 추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입니다. 길이는 약 960mm, 그 다음에 직경은 12파이. 오늘은 이 제품을 가공을 했는데요, 이게 쪼로 물었을 때 이 뒷부분이 고속회전 시에 휘돌아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기가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무식한 건지 아니면 열정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가공을 해보겠다고 수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다행히 현재 200개 중에서 한 20-30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영상 가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영상 초반에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실물을 보시고 나면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이 실린더 스토퍼에다가 체결하는 이 볼트에 구멍을 뚫었어요. 12.5mm 구멍을 뚫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단통이 되게끔. 그러면 쪼가 물고 요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다 보니까 휘돌아치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공해본 결과로는 최대 회전수 한 1800 회전까지는 무난하게 했던 것 같고 그 이상을 돌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의 난해함을 겪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소개했거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에 댓글 고마워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거 아니잖아, 이거 누가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아시죠? 제 다른 영상도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한 방 눌러주세요. 항상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